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살짝 순매수였어요. 100억대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일단 매수한 게 LG화학과 KB금융, S-OIL, 삼성바이오로직, 삼성 SDI, 현대건설, 대림산업, 호텔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중심을 잡았던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중심을 잡았었고, 그 밖에 이제 건설주들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네이버,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기관 투자가들,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이런 종목도 많이 샀는데 역시 여기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제일 위로 올라왔고 카카오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는데 식사 끝인가요? SK하이닉스나 신생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도 많이 팔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아무래도 그 모드가 식사급 모드죠. 그리고 HLB를 좀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뭐 코스닥에서는 특별한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좀볼 텐데요. 제일 위에 LG화학이 있습니다. 1120억 많이 샀어요. S-OIL 1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SK이노베이션도 440억, 삼성전자 샀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사면서 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KB금융도 38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을 먼저 보시면 그냥 특별한 의미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하고 있고 한두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고 거래가 좀 늘어난다면 좀 기대를 해볼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거래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두달 정도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6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붙어야 됩니다. 거래가. SK이노베이션은 장대 양선을 만들면서 일단 200일이죠. 200일, 120일이군요. 120일 이동평균선 뚫어놨고 거래 괜찮고. 2차전지에 SK이노베이션 못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OIL도 고개를 들긴 했는데 120일 극복하지 못했고 거래가 좀더 붙어야 되겠군요. 거래 붙는 것도 좋지만 실적이 좀 돌아서야 될것 같아요. LG화학은 뭐그 사이에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고점. 떨치는 못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삼성 SDI는 뚫었는데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제일 많았던 종목들 좀 보면, 카카오가 삼성전자나 ETF들을 눌렀어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매매가 많이 쏠렸고 이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물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한진칼, 삼성 SDI 그리고 명문제약과 LG화학 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이제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 중심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한국전보인증과 SK바이오랜드, 한국전자인증, 서울반도체 고려제약 에코프로비엠.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인인증서. 그렇죠? 공인자 빠지는 그쪽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어딥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저기 그이 바이오 이쪽은 이제 순위들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장 중심에 살살 이제 그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특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키움 키움 모닝 모닝 노트. 노트 보겠습니다.